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5시 40분인데 행인리에서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늦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은 아침 일출이 5시 반이라고 해서 왔는데 5시 한 20분, 15분쯤 와야 제대로 된 일출의 여명을 찍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베토벤 하우스입니다. 2층 전망대에 있는데, 베토벤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가평의 환상의 드라이브길 정상에 호명산 밑에 베토벤 하우스 카페입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예쁜 카페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신데, 혼자만 쓸수 있는, 비대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큰 프로그램은 아마 애견 펜션을 하나 조그맣게, 그것도 딱한 채만 지어서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쓸수 있는 애견 펜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들어서 아마 오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멋진 일출 장면을 찍으려고 100km도 넘게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이쪽 일출은 아마 5시쯤 와서 기다려야 멋진 일출의 여명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온 김에 제가 한강이 보이는 풍경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히트벤하우스입니다. 이 카페 한쪽에 가장 전망 좋은 저 대나무 발인가 뭘로 한 이곳에 둘만이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둘만이 쓸 수 있는 한 네다섯 평 공간을 딱 두 분만 쓸 수 있는 카페를 조만간 조성해 놓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면 이 공간입니다. 요 공간을 단독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이쪽에도 데크가 있고 뭐라고 썼냐 쓰자 이미 많은 분들이 추억을 나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아침 일출부터 자정까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핫 한미사가 아니고 베토벤 하우스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멋진 영화 한편 찍는 겁니다. 둘만이 누리는 멋진 추억의 영상 한 번 날, 추억의 영상 한 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맨입에 촬영하려고 했더니 입이 안 돌아갑니다. 둘만의 멋진 영상, 추억 한 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베토벤 하우스입니다.
아이고. 호명산입니다. 해와 달이 함께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정면에는 북한강이 그림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베트벤 뒷산입니다. 5시 20분쯤에 와야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침 해가 엄청 부지런을 떠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고사리도 좀 꺾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뒷산 고사리 와가지 천지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하우스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주인장께서 주인장이 누구지? 여사장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며 틈틈이 키운 무공의 꽃으로 겉절이하고 열무김치를 담가놨습니다. 그것을 받을 분이 오신답니다. 고사리는 음지식물 같지만 양지 쪽에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없고 나무를 벌목하고 나면 그 자리에 곧 고사리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사리가 잘 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입니다. 해도 뜨고 아쉬운 달도 아직 떠 있고